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이라도 체험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모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제일 부러웠었냐면 나 하나님 보았다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참 부러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처럼 내가 살아생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인가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미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큰 도전과 영향과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2007년도에 미국에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버킷리스트라는 이 영화는 이제 죽음을 앞에 두었던 두 사람이 이제 말기암 환자들이 이제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데 죽음을 앞에 놓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될 리스트를 적었던 것을 버킷 리스트라. 그래서 2008년도에는 그게 한국으로 넘어와 상영이 되면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상영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을 돌아보게 하였던 겁니다. 저는 그 영화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는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는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해보고 싶은 그 리스트를 한번 작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것도 제 기도의 제목 속에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이 물 위로 걸어 올라오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령이다. 배이 물이 물결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유령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때 주님은 아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로 오라고 명하시옵소서. 주님은 오라고 명합니다. 이때 배에서 베드로는 뛰어내려 물 위를 걸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만나지만 바람을 보고 또 어떤 성경에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소리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 주님은 그를 책망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며 그를 배 위에 다시 올려놓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인간으로서 전무후무한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기적을 체험했느냐?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으는 그 기적을 체험했던 이가 베드로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이민생활, 우리의 교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무언가 좀 재미있고 신나고 기쁘고 감격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제가 목사인 또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저 다람쥐 책바퀴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가면은 기쁘고
즐겁고 내 신앙 생활 속에서 참으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신앙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는가. 어떤 의미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들 마음뿐이었습니다. 정말 떨어져 있어 교단의 총회에 있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우리의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이처럼 기쁘고 즐겁고 감격고 또 재미있고 신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 언제나 제 마음속에 여러분을 향한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누렸던 하나님의 기적, 여러분들도 체험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정말 기적이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신앙생활, 이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다시 한번 새롭게 올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이루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오늘 본문의 앞뒤 여러 가지를 뒤로 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기적 앞에 즉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이 그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내가 이 일을 향하여 한번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령이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있을 때 주님은 안심하라, 내 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시라는 말씀을 듣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물 위로 오게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주님은 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즉시 물 배에서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오게 하라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라. 베드로의 요청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갖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베드로를 믿음의 성공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실패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물 위를 걸었던 최초의 사람인가 동시에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물에 빠지는 실패자의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져가는 아픔과 힘든과 죽음의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은 저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기적을 체험했던 물 위를 걸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음의 사경에 임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나로 하여금 오게 하라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 기적을 계속해서 체험하지 못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30절 29절 말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말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파도를 보고서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말합니다. 바람을 보면서 파도를 보면서 물에 빠져 들어가는 실패하는 베드로의 모습,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빠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명하셨을 때 주님 바라보며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바람을 바라볼 때에 파도를 바라볼 때에 그는 물에 잠겨버리는 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요소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입니다. 그 환경 때문에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자로 남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부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5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 사울 임금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모든 소와 양떼, 아말렉 그 군대 속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취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소와 양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사무엘은 사울 임금을 책망합니다. 이 소의 울음소리, 양의 울음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하여서 소와 양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언제 하나님께서 소와 양을 가져오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고 명하였는데 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소와 양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했던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소와 양떼들을 가지고 왔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이건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으나니라. 무엇을 두려워하였다?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백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소와 양떼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옴으로 인하여서 그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의 권위에서 물러나는 비극의 왕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울을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쓰시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였지만 환경에 두려워하여 사울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바람을 두려워하여 파도를 두려워하여 물에 빠지고 결국은 왕관까지 벗어지는 안타까움과 비극을 맞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도 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주변의 환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업체가 될 수도 있고 또 부딪히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할까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리를 걸어오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말합니다.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드로는 체험하였지만 그가 무너졌던 것은 바람, 환경, 파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환경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베드로가 바람을 보면서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그 베드로를 구하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4장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4장으로 돌아갑니다. 30절 31절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실패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를 향하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두 번째 요소는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의심과 항상 반대되는 말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독일말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두려움, 두 가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의심이라는 그리스 단어에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아닙니다. 한 뜻이 아닙니다. 두 마음, 두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기도할 때 그 주님의 기도가 두 가지의 방향과 두 가지의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두 뜻이 있는 때에 그 두 뜻에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냐면 우리에게 두 뜻이, 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내 뜻을, 내가 내 마음을 두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러 가지 힘든 속에 하나님 능력을 믿음 생활하면서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이 없는 자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주의 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했던 것처럼 믿음이 적은 자야, 적은 자야.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꼭 주님 앞에 예를 드리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지.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의심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도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여 내가 주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더불어서 내 마음속에 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이런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있는 한 하나님에게 믿음의 기도의 역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거기에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의인의 강도는 역사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냐고 오늘 죽음에 이르는 자리에 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아시안교단 총회에 가서 이제 같이 그룹 스터디를 하면서 인터그리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제 목회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인터그리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일관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인터그리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에 이제 이 인터그리티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목회 생활을 돌아봅니다. 어떤 우리의 자세가 있었는가? 우리 스스로 정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그 일곱 교회 중에 에베소 나오는 에베소의 교회를 하나님은 칭찬했습니다. 수고했다고, 충성했다고. 그러나 내가 네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정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은 일들을 이루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수고를 칭찬하였지만 한 가지 책망, 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크게 도전인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목회자로서의 그 신앙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첫사랑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가 라고 한다면 부족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대표적인 예로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첫 번째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섬기면서 첫 번째 성찬 예식을 들 때 제가 성찬 예식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할 줄 아십니까? 3일간 금식하면서 성찬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성찬 예식을 준비할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어떨 때는 해야 할지도 모를 때도 있고 성찬 예식을 준비할 때도 있었어요. 이것이 목회자인 제 마음. 하나님 앞에 가졌던 첫사랑, 첫 마음, 이것을
잃어버린 채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 인터그리티. 정말 하나님께 변치 않냐는 그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의 그렇지 못함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 외국시와 이 의미 속에서는 왜 나를 끝까지 믿지 못하느냐, 왜 나를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느냐 라는 주님의 안타까운 질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귀신 들린 아이를 주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아이의 아비가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간절히 고백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달라. 이 귀신을 쫓겨나 다시 정상적인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때 주님은 그 아이의 아비를 책망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거든. 이때 아이 아비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주님은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기도 속에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내 기도를 들어응답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눈치 못함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와 간구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이 나의 아이를 고쳐달라,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눈치 못함이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내 모습이 되어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나는 주님 앞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를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님의 그 책망, 이것이 있는 한 우리는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파도가 있느냐, 바람이 있느냐, 어떤 아픔과 고통과 질병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 주님은 얘기합니다. 지금 파도가 칩니다. 물결이 똥실거립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죽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물결과 그 파도와 어두워져가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은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가 어려움이 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초막이나 풍골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옛 선배들의 고백이요 찬성이요 시작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있다면은 거기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심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답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자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정은 하되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남도리에 떨어져 있는 한 사람이 남도리지에 붙어있는 그 브랜치 가지를 붙잡고 있으면서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부러지는 간절함 속에서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얘기합니다. 누구시냐?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네가 구원함을 받기로 한다면, 네가 잡고 있는 그 브랜치, 그 가지에서 손을 떼라고 얘기합니다. 손을 떼면은 절벽에 떨어져 죽게 됩니다. 손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 부르짖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거기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어.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게 답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지만 우리 마음 깊숙한 것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놓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놓지 못하고 거기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어도 내 식으로 내 생각대로 우리의 신앙생활 그러기 우리에게는 기적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네 주님 주님 의지하면서 내 손을 놓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기쁨과 은혜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인도라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으로 많은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 모두에게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의 신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을 자여 생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이제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던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2018년도 가기 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